믿으라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 긍정의 믿음, 할렐루야. 아멘. 절대 감사의 믿음. 아멘.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천막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저들이 지킨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거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제일 큰 절기는 유월절,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의 첫생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그리고 열매를 거둔 추수 열매에 대한 감사,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절기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 저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려면 천막을 칠 수 있는 땅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넓은 평평한 그 땅 위에 그 다음 천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랬습니다. 큰 천막을 치려면 장막터가 커야 돼요. 우리가 두 사람이 들어가는 작은 천막을 치려면 장막터가 조금 있으면 되지만 많은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장막터를 마련하면, 천막을 치려면 큰 장막터를 마련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토가 자꾸자꾸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나 혼자밖에 아니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밤을 지나가지만 그 밤을 믿음으로 잘 통하고 나면 내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 전체 그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셨지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금방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그 후손들이 들어갔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장정들이 천천히 걸어서 한 달이면 능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빨리 달려가면 일주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이 되도록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느냐? 철저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불평기라고 할 정도로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불평은 40년 동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들이 원망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들의 불평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땅하게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계속해서 불평은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그래서 2년이 걸려서 왔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큰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낙심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갖고 열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그의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돌아이 갓 40일 정탐한 날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시는데 2년 거쳐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도는 동안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모습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 부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듣는 것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는 이 놀라운 기적, 일생일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맞아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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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살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히브리서 11장짜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거룩한 꿈을 꾸어요.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명화, 정경화, 정명은 정트리오를 기르신 그 어머니 이원숙 여사를 잘 압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덟 자녀를 낳아 길러서 여덟 자녀가 다 잘 됐는데 그 중에 알려진 분이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명동에서 식당을 하면서 여덟 자녀를
믿음으로 기른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경화 선생님의 고백을 들으면 자기는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대요.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타는 귀한 연주자로 만들어주실 거야. 늘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차차 세계적인 연주자로 만들어주신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 박게 된 것은 어머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늘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화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연주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경화가 바이올린 연습할 때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하나님이 장차 세계 최고의 연주자로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의 그 강력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미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실력이 줄리아드의 교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단한 실력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 딸을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었어요. 그 여덟 자녀에 대해서 가진 꿈을 늘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여덟 자녀가 다 잘 됐습니다. 사실 여덟 자녀 중에 몇 사람은 속을 썩일 만도 한데 다 잘 됐어요. 사업가로도 잘 되고 음악가로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의 운명이 그렇게 복받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속세긴 녀석이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오긴 부모로부터 나왔지. 절대 아이가 잠깐 속을 썩인다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넌 어디 가서 쓸모가 없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나는 어디 가서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 삶 속에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고백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고백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그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살아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절대 긍정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부정적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낙심을 하고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늘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변화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옛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